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유통 거인으로 불리는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정치인 기업인 시리즈의 시작편이네요. 아주 옛날에 신격호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는데 그때는 사망 전이기도 했고 퀄리티 녹음 전부 별로라서 신격호의 경우는 내용도 보충해서 다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등도 다시 제작될 예정이고 물론 새로운 인물들이 더 많이 업로드 될 예정이죠. 껌 사업을 시작으로 롯데라는 거대 기업을 탄생시킨 신격호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구인의 LG그룹 창업주 등과 함께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기업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신격호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무이푼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우유 배달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흙수저 청년이 조국도 아닌 타국에서 기반을 닦은 뒤 반세기 만에 국내 재계순위 5위인 대기업을 세우게 된 것이죠. 뭐 롯데가 일본 기업인이 아니니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 신격호 개인으로 봤을 때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표현으로 부족한 성공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신격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신격호는 1921년 11월 3일 경남 울산 삼남면 둥기리에서 오남 오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4년제 삼동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언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했죠. 큰아버지가 도움을 주어서 2년제 울산농업 보습학교를 졸업한 뒤 종축장에 기수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수보는 말단 사원으로 양털을 깎 거나 돼지 키우는 일을 맡죠. 물론 박봉이었고요. 만 18살이었던 신격호는 아버지의 욕으로 분홍의 딸이었던 노순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하죠. 후술하겠지만 신격호에게는 총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식 혼인 절차를 밟은 사람은 첫 번째 부인 노순아뿐이죠. 노순아와 낳은 첫 번째 자녀가 바로 전 롯데 복지재단 이사장 신영자입니다. 신영자는 롯데 백화점을 성공 반열에 올린 유통의 대모로 불리는 인물이죠.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이부진 신영자의 면세점 경쟁입니다. 딸들의 전쟁으로도 불렸는데 승자는 이부진이었죠. 이 이야기는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격호는 노순아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부부 사이가 그리 가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격호는 결혼 1년 만에 부모님 몰래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던 부강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죠. 당시 아내 노순아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호는 가난에서 벗어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와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일본 행패에 오른 것입니다. 롯데라는 기업을 세운 신화를 모르고 보면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지만 결과가 롯데인이 용감한 성공 신화처럼 느껴지네요. 당시 신격호의 수중에는 고장 노잣돈 83엔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는 탓에 반년의 친구의 하숙집에 얹혀 살아야 했죠. 신격호는 낮에는 우유 배달과 신문팔이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신격호는 헌책방을 들락거리며 문학 서적에 빠져 살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죠. 실제로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요. 문학을 좋아했던 흔적은 현재 롯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데 상품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품권에는 이름 모를 여자가 한 명이죠. 이 여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의 여주인공 샤를로테 샤로테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롯데라는 이름도 샤를로테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렇게나 문학을 좋아했지만 문학을 공부하면 고향의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신격호는 와세다 고등공업학교에 들어가 응용화학을 배웠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신격호는 우유 배달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신격호는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덕분에 우유 대리점 매출이 점점 늘게 되었죠. 그러던 중 1944년 신격호의 성실함과 경영 능력을 눈여겨보았던 전당포 주인이 그에게 사업자금으로 6만엔을 빌려줍니다. 신격호는 그 돈으로 도쿄 인근에 작은 윤활유 공장을 세웠지만 가동하기도 전에 미군의 폭격을 받고 공장이 다 불타버렸죠. 이때 폭격이 채널에서 다루었던 도쿄 대공습입니다. 살아남은 게 오히려 다행인 수준이죠. 신격호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제2조선인들은 대거 귀국선을 타고 귀환했지만 신격호는 같이 귀국하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본에 남아 재기해보자고 생각하죠. 이대로 돌아가기는 부끄럽기도 했고요. 다시 우유배달일을 시작했고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며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사업자금으로 신격호는 도쿄에서 커팅오일을 응용한 비누와 포마드, 크림 등을 만들어 1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죠. 빚을 다 갚은 수준이 아니라 전당포 주인에게 이자로 집을 한 채 사주고 고향의 아버지에게 금을 보낼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격호는 공장에 놀러온 지인으로부터 미군에게 받은 껌을 맛보게 되는데 그 달콤한 맛에 빠진 신격호는 그날부터 껌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껌은 적은 자본으로 제조가 가능했고 이익률도 높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 아이템이었죠. 화학을 전공한 신격호는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는 껌 제조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신격호가 만든 한 개 2엔짜리 껌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식품 가게 주인들이 입검을 사기 위해 공장 앞에 줄을 설 정도였죠. 개인 사업자로 계속 가기에는 한계를 느낀 신격호는 1948년 6월 28일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수 10명으로 도쿄의 주식회사 롯데를 창립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를로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롯데가 샤를로테처럼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던 1952년경에는 새들어 살던 저택 주인의 딸 다케모리 하스코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낳은 자녀들이 롯데 왕자의 난의 주인공들인 신동주와 신동빈이죠. 1950년대 중반 롯데는 일본 1위 껌 회사로 등극합니다. 뛰어난 마케팅과 훌륭한 품질로 일본 껌 시장을 장악한 롯데는 다음 사업으로 종합 재가를 선택했죠. 신격호는 직원을 유럽으로 보내 스위스 초콜릿 기술자를 영입한 뒤 초콜릿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나온 제품이 바로 아직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나 초콜릿이죠. 문학적 감성이 듬뿍 묻어나는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는 카피 문구 역시 신격호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후 롯데는 여세를 몰아 캔디와 아이스크림, 비스킷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종합 재가 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동시에 1959년에 롯데 상사, 1961년에 롯데 부동산, 1967년에 롯데 아도, 1968년에는 롯데 물산 등을 세우며 상업 유통업 부문을 휩쓸고 일본의 10대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한일 국교 정상화 덕분에 투자의 길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한국 경영을 시작하죠. 롯데 입장에서 한국은 최고의 사업지였습니다. 현지화할 것도 없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한국 내에서 롯데와 견줄만한 기업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1967년 4월 자본금 3천만 원에 직원 500명 규모로 롯데제가 주식회사를 한국에 설립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멕시코 천연 치크를 사용한 고품질 껌을 선보이며 명성을 쌓은 롯데는 연이어 쏟아낸 초콜릿과 비스킷으로 대박 행진을 거듭했죠. 창립 8년 만인 1974년에는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현재도 매출 100억이면 엄청난 수치인데 60년대, 70년대 100억이니 말 달죠.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롯데는 공격적으로 온갖 곳에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았기에 오히려 사업을 하기 최적이었죠. 외국을 보고 가져오기만 해도 대박이 터지니까요. 1973년에 서울 소공동에 롯데 호텔을 세우고 1978년에는 현 롯데건설인 평화건설을 인수하고 1979년에는 현 롯데백화점 본점인 롯데 쇼핑센터를 열고 1987년에는 롯데월드 사업본부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에는 전문성이 덜했던 관광과 유통, 화학건설, 금융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 롯데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굴지의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특히 호텔의 경우 고급 호텔은 당시 한국 여건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등 모든 기업이 호텔 사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었죠.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의 귀빈이 왔을 때 묵을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고민을 하다 롯데에게 호텔을 주문하죠. 약점이 있었거든요. 롯데제과에서 색가루가 나왔던 것인데 박정희는 상교의 정지명령을 내리고 신격호를 불러 호텔을 지으면 상교의 정지명령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죠. 신격호는 오케이를 외쳤고 이 덕분에 롯데는 한국에서 허가가 나기 어려운 사업들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커가던 롯데는 2010년부터 13년 동안 재계 5위 그룹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포스코에 밀려 재계 순위 6위가 되긴 했지만요. 롯데가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신격호는 세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상대는 바로 70년대 하이틴스타 서미경이죠. 1972년 제1회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롯데제가의 CF에 출연한 서미경은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광고 카피를 히트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던 서미경은 1981년에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죠. 공식적인 이유는 유학이었지만 1983년에 신격호 회장 사이에서 딸 신유미를 낳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도 신분이지만 나이차가 무려 38살 차이였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신유미를 낳았을 당시 서미경은 만 24세였고 신격호는 만 62세였습니다. 신격호는 2009년 일본 롯데그룹 회장에 취임하고 2011년에는 한국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2015년 그 유명한 형제의 난이 발생하죠. 원래 롯데는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가 일본 롯데를, 차남 신동빈이 한국 롯데를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롯데그룹은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었죠. 롯데홀딩스 위에는 광윤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은 회사이지만 결론만 말해서 한국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회사이죠. 그런데 2015년 7월 27일 신격호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6명을 일본 롯데홀딩스 등기 이사에서 해임합니다.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가 경영권 경쟁에서 밀리자 일으킨 쿠데타였죠. 하지만 다음날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면서 신격호가 내린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권은 모두 동생 신동빈이 장악하게 되었죠. 이후 신동빈은
안동준은 현재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9차례나 시도하고 있으나 모두 실패했고요. 광윤사의 경우는 여전히 신동주의 지분이 가장 많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진 뒤로 지배력을 상실해버렸죠. 왕자의 난 이후로 신격호는 기업 경영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도 한두 개씩 터지기 시작했죠. 2016년에는 신격호의 지니어스의 논란과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본사를 비롯한 17개 계열사 신격호와 신동빈의 자택이 모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신격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 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과 신유미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헐값으로 넘겨 롯데 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유미에게 101억 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자신이 보유 중이던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세 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가 할증된 가격으로 매도하여 94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고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서미경과 신유미 등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800억이 넘는 거액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에는 일본 롯데 부회장인 장남 신동주에게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내 롯데 12개 계열사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1억 원을 지급했죠. 결국 신격호는 2018년 10월 97세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워낙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를 앓고 있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격호의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정도를 받았죠. 이쯤 신격호는 롯데에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병도 병이었고 나이도 너무 많았기에 이후에는 조용히 살다가 2019년 7월 건강악화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뒤 다음해인 2020년 1월 19일 세상을 떠나죠. 대기업 1세대 중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신격호가 사망하면서 대기업 1세대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흑수저 농부의 아들에서 유턴 거인이 되었지만 말년은 씁쓸했던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